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야구단장 차명석입니다.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시기로 했던 그 팬분이 안 오셨는데, 네. 그 팬분이랑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궁금했고요. 원래 팬들은 매일 경기라는 야구를 보면서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쓴소리를 보내주신 팬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텍스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었기에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LG 트윈스 팬들한테 LG 트윈스 야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만남을 요청했는데, 단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144경기를 다 한다는 취지 아래서 선수들 부상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수장인 유진일 감독께서 운영하시는데 단장이 얼마나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가 늘 고민하고 있고요. 항상 2군 쪽에서도 선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관리에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선수들 컨디션, 그 다음에 선수들 로테이션까지 다 요즘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팀 전력은 단장님이 보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 일단은 저희가 100%는 아닙니다. 고우석 선수도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순위를 지금 3등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더 위로 갈 수 있게끔 100% 전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던 시즌인데, 형님이 보시기에 이제 투수 파트가 괜찮을까요? 힘들 겁니다. 지금 고우석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송범 선수, 진해수 선수, 정우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상규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뭐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올 때까지 집단 마무리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좀 감독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혹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구 개수나 등판 일정은 항상 현장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제 팬분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려고? 활발히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팬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구단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죠. 하지만 앞으로 야구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팬들의 역할이 가장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들을 조금 더 야구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힘든 것보다 팬들이 조금 더 야구장을 올 수 있게끔 그 매개체 역할을 단장이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나 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거고, 그 이해는 결국 야구장으로 오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팬들하고 더욱더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려볼까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팬들이 안 계시니까 그 소중함도 알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전이 돼서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팬 서비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코로나19 전부 다 조심하시고 잘 극복해서 야구장에 만났을 때는 저희가 멋진 야구로서 LG 트윈스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단장이야 LG 트윈스 프론트, 그 다음에 현장의 수장 유진일 감독을 포함한 스태프 선수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성별도 모릅니다. 나이가 어린지 나이가 지긋하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도 저한테는 소중한 LG 트윈스 팬입니다. 언제든 찾아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또 쓴 글, 쓴 댓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날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